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면서 당분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높아진 금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5월 22일 페드가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통화 정책 완화 시점과 관련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인플레이션이 강세를 보이면서 목표 수준인 2%로 향하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신중론을 밝힌 만큼 현재의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금리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높아진 금리 환경을 누릴 수 있는 ETF로는 금리 추종형 ETF가 있습니다. 오늘 픽한 상품은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입니다. CD1년물 금리를 365일로 나눠서 매일 ETF 가격에 반영해주는 상품인데요. 다양한 금리 추종형 ETF 중에서도 단연 매력적인 이유 세 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첫째, 총 보수가 연 0.0098%로 매우 낮습니다. 금리 추종형 ETF는 추세 상승이나 장기적인 혁신성을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금리뿐입니다. 그래서 총 보수가 낮은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는 최근 총 보수를 연 0.0098%로 파격 인하했습니다. 둘째, 추종하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현금과 비슷한 안정적인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상품도 여러 개 있는데요. 금리 추종형 ETF의 경우 하루만 투자해도 금리가 365일로 나눠져 ETF 가격에 반영되므로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가진 상품에 투자해야죠. 최근 금리 추이를 보면 CD1년 금리가 CD91일 금리를 역전하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포퍼, CD91일, CD1년 금리를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CD1년 금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대표 금리 지수들과 비교해보더라도 CD1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는 주당 100만원에 상장돼 낮은 호가 스프레드를 가집니다. 호가 스프레드란 ETF를 사고자 하는 가격 중 가장 비싼 가격과 팔고자 하는 가격 중 가장 싼 가격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최소 5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ETF는 상장 단위가 커질수록 일찍이 가격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촘촘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주당 10만원으로 상장하는 ETF의 경우 실질 호가 스프레드가 약 0.005%라면 주당 100만원으로 상장하는 ETF는 실질 호가 스프레드가 약 0.00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호가 스프레드가 낮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는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에도 어울리는 상품입니다. DC나 IRP 계좌에서는 위험성이 있는 자산 비중을 70%로 제한하기 때문에 30% 비중을 현금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하면 당장 내야 할 배당소득세를 연금 수령시까지 밀어주는 과세 이연 혜택을 얻을 수 있고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기존의 15.4% 배당소득세가 아닌 3.3에서 5.5%의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ETF 이후 오늘은 고금리 환경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리 추종형 ETF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최근 파격적으로 보수를 인하한 타이거 CD1년 금리 액티브 ETF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